체지방 분해를 방해해 비만으로 인한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지방과 혈관을 공격해 고지혈증, 당뇨는 물론 돌연사의 주범인 심뇌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혈당과 콜레스테롤, 대장에 남아 독소를 유발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 끝내 전신 건강을 무너뜨리는 변비까지. 특명, 전신에 쌓여 각종 합병증을 유발하는 4대 독소. 지방, 변비, 혈당, 콜레스테롤을 잡아라. 실제 몸속에 쌓인 독소 때문에 건강 이상이 찾아왔다는 한 사람. 66세 홍미숙 씨의 하루는 약과 함께 시작된다는데. 어머니, 그거 약이 어떤 약들이에요? 혈압약은 15년 됐고요. 고지혈약은 10년 정도 됐고요. 당뇨약은 한 3년째. 혈관이 좀 안 좋은가 봐요. 다 혈관에 대한 약이잖아요. 의사 선생님이요, 온몸에 독소가 쌓여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혈관에 쌓인 독소 때문에 15년 전 고혈압으로 시작해 고지혈증, 당뇨까지. 일명 쓰리고 질환을 모두 앓고 있다는 홍미숙 씨. 제일 문제가 당뇨거든요. 당뇨가 제일 무서워요. 그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당뇨로 돌아가셨고 엄마도 당뇨로 돌아가셨고 다 당뇨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엄청 충격이에요. 혈관 질환 가족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독소 배출에 힘쓰고 있지만 한 번 무너진 혈관 건강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높으시네요? 혈당 안 높은 거예요. 어떤 때 저기 가서 재면 제일 많이 나왔을 때는 240도 나왔어. 그래서 선생님이 관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관리한다고 하는데도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 하여튼 당이 안 떨어져 올라는가도. 여전한 갈증과 발끝이 저린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혈관 속 독소 배출이 무엇보다 시급한데. 낮에는 이렇게 산책도 하고 헬스는 일주일에 한 6일 정도는 꼭 하고 예, 물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는데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